드디어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건강검진 전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음께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10월, 11월, 12월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국가에서 건강검진 혹은 지역 가입자,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나이마다 홀수, 짝수 건강검진을 받게 마련이죠. 자,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왠지 저 보험왕도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왠지 뭐가 나올 것 같고 매우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건강검진 꼭 받고 나면 정상인 분들도 용종 제거할 수도 있고 고혈압, 당뇨 의심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통계치에 의하면 암에 걸릴 확률은 건강보험 검진 시 일단은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받고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각종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다면 추후에 당분간은 보험가입이 안 되고요, 추후 355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지만 표준형 정상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형 보험보다는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좀 더 안 좋게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험왕은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꼭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수술비 보험이에요. 수술비 보험은 요즘에는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고 내일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감액기간 없어서 가입 즉시 100% 몇 프로라고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1년 미만 시에는 수술했을 때 50% 감액된 부분으로 보장이 되고요,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검진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예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H생명의 수술비 보험 100만원, 그리고 요즘에 누적 없이 통 크게 1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L사생명의 수술비 보험 합산해서 250만원 가입하면요, 내가 대장 내시경 했다가 용종이 나왔어요. 그럼 1년 미만 시에 250만원의 50%인 125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나중에 용종 제거한 이후에 검진 이후에 수술비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표준체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에 용종 제거하신 분들은 그 부위에 5년 부담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간편보험으로는 바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비싼 단점이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 받기 전에 미리미리 수술비 보험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한 개든 두 개든 H생명, L사생명으로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당 대통의 고당 고혈압과 당뇨 진단 시에 무려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로 가성비 좋게 2만원이나 3만원 정도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저 보험왕도 정상인 것 같지만 건강검진 받다 보면 고혈압 의심 증상,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140 이상이면 고혈압 환자로 의심이 되잖아요. 지금 5천만 명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1200만 명이 고혈압 환자로 지금 증상을 받고 있고요, 또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약 600만 명,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 질환자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내가 아무래도 건강검진 받을 때 의심 증상, 혈압이 좀 높습니다, 당 수치가 좀 높습니다, 여러한 어떻게 보면 의심 증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고당, 물론 대상포진 그리고 통풍 진단비도 같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성인 만성질환 1200만 명의 고혈압과 600만 명 이상의 당뇨, 이 두 개의 1800명 이상 진단을 받고 있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위한 고당 진단비를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암보험이에요. 아니, 보험왕, 암보험 가입하면 대한민국 모든 상품들이 90일 면책기간 있잖아. 나 9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암보험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보험왕 누구예요? 말 그대로 보험왕이잖아요. 감액, 면책기가 없는 암보험을 추천해드려요. 자, 면책이라고 하면 가입하고 90일 동안 병원에서 암 진단, 그리고 암 진단 전에 암 의심 소견이라도 병원 가는 그 자체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 진단을 받아도 진단비를 받을 수가 없고요. 해지가 된다는 거. 암보험 가입하면 최소 3개월에서 4~5개월 지난 다음에 검진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은요, 90일 면책기가 없고 또한 1년 미만 시에 50% 촌스럽게 그런 감액기가 없는 감액 면책기가 없는 암보험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의 암특약이든 어떤 특약든 간에 암특약이 1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실손보험 1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암 기왕역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년 이내에 암 진단비를 보험금 받은 사람이면 절대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실손보험 1년 이상 유지, 두 번째는 암 환자는 가입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암 진단금이나 암 특약이 최소 1년 이상 유지가 돼야 면책, 감액기간 없는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 특히 가성비 좋은 H손보 여성 시그니처 건강보험 암보험은요, 가장 가성비가 좋지만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남성분들 가입이 안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L사 88 암보험에 있는 면책 감액이 없는 가성비 좋은 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H해상이에요. H해상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면책 감액이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호랑나비 한 마리가, 네, 여기 H손해보험의 모두암이에요. 전이암과 원발암 구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또한 감액, 면책기가 없이 바로 즉시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 진단받아도 가입금액 100% 면책기가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H화제의 모두암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M땡 손해보험에 1억 높은 한도로 면책 감액 없이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M땡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좀 손해율이 높고 또 여러가지 부실 경영이라는 이런 보험사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저 보험왕이 면책 감액기가 없는 3H트리오죠. H해상, H화재, H손보, 또 L사생명, 또한 M사의 이런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 받고 나서 나중에 차근차근 가입을 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 수술, 제거를 했다고 하면 5년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 받기 전에 면책 없는 수술비 보험, 혹은 면책 감액기가 없는 암보험, 혹은 고혈압 당뇨 진단 시에 500만원 받을 수 있는 고당 보험을 저 보험왕이 건강검진 받기 전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 부담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주평은요, 건강검진 이후에 아무런 증상 없어도 철회는 하지 말자. 철회하지 마세요.